뭐 하려고? 이 랍스터로 나가면 멘무샤가 있어 갖고 왔지? 그런 게 있어? 이거 봐! 바이킹 소포 랍스터 멘무샤요! 근데 그럼 멘보 랍스터가 맞는 말 아니야? 이 그렇긴 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잖여! 인정. 어디서 샀어? 이 바이킹 마켓! 얼마야? 이 책가랑 거 9개 들어갖고 한 팩에 15,500원! 비싼 거야? 싼 거야? 멘보샤가 원래 비싸긴 한데 얘는 크기가 너무 작아! 비싸다! 특징이 뭐야? 이 랍스터 41%에 새우살이 41% 들어갔대야! 뭐야? 새우랑 섞어놓은 거야? 이 랍스터 캐나다산이랑 새우 베트남산이랑 섞었더라고! 뭐 그래? 어떻게 먹어? 이 따로 해동할 필요도 없대야! 170도로 예열 해고선 옆으로 새우 먹고 7분간 하고 뒤집어갖고 7분간 데우면 된대야! 먹어봐! 생긴 그래서 핸디! 너무 째깐하다! 맛은 어때? 겉바속촉에 강간한 새우맛 나지 뭘? 중식당 멘보샤랑 비교하면 어때? 중식당 멘보샤가 낫다야! 랍스터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 모르겠는데? 랍스터 왜 넣냐?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맛이야 나쁘진 않은데 너무 비싸 안 먹어.